A레벨 과정을 공부하며 제일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 이제 뭐 수능이라든지 내신은 이제 객관식 문제가 많은데 AS A레벨 이제 시험 포맷 자체가 이제 논술형이나 에세이나 아니면 주관식이 대부분이에요. 객관식은 아예 한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저는 그것도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웠고요.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조금 이제 깊게 그리고 이제 그 관련 분야를 이제 조금 넓게 넓고 길게 공부하려는 이제 스타일 그런 공부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요구하는 딱 정보만 딱딱 적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그양그 정보에서 이 시험에서 적어야 될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추려내고 그 시험 스타일에 맞게 이제 문장을 구성을 하고 꼭 이제 넣어야 되는 단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캐치를 해야 됐던 부분이 저는 조금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.